그대로 눌러주시면서 볼 조여주세요. 진짜 신기하다. 우와 짱이다. 네, 여기서 복근 진짜 예쁘다. 배에 힘을 주시면서 우와 이거를 허리 라인을 조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피플 윤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슈퍼스타 JJ님을 모시고 JJ님이 여기가 미쳤더라고요. 여기가 진짜 거짓말 치고 내 손 한 뼘 사이즈로 엄청 얇아서 이거 좀 심하지 않아? 이거는 심하지 않냐고요. 여기 그 12장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네, 아 그럼요.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 먼 거 아니야? 여기가 너무 얇아가지고 사실 여성분들은 여기가 좁으면은 골반도 더 넓어 보이고 어깨도 좀 있어 보이고 더 약간 라인이 이렇게 살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JJ 선배님이 이렇게 얇지 않았거든요. 내 아는 JJ님은 엉덩이는 컸는데 여기는 이렇게 얇은 편은 아니었어.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우리 근데 여태까지 봤을 때 잘 몰랐군요. 난 몰랐었어요. 근데 오늘 뭔가 더 그런 오늘 이거 행주 입고 왔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요만해가지고 약간 사이즈가 있다 지금 줄이신 거잖아요. 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이 여기가 좁으니까 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저는 사실 어떻게 하냐면 회원님들이 여기가 유전적으로 넓으면은 저는 근육을 키워요. 광배근을 키우고 중둔근을 키워서 전체적으로 스펙 오버를 해버리네요. 맞아요. 오버를 해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만드는 스타일인데 혹시 이렇게 줄일 수만 있으면은 네. 진짜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방법을 좀 저희 선배님들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컨텐츠 얼마 전에 제가 허리 사이즈가 한 2년 동안 4인치가 줄었더라고요. 근데 우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4인치가 말이 4인치지. 그렇죠. 말이 4인치지 사실 쉽지 않은데 일단 이거는 식단적인 부분도 있지만 운동적인 부분에서 그럼 오늘은 가장 좀 도움이 됐던 것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남자도 여기가 좁아야 광배도 더 넓어 보이고. 그래요? 전 근데 개인적으로 허리 얇은 남자 별로. 아 진짜? 난 그 등이 더 넓어 보여가지고. 남자는 떡대죠. 여튼 근데 여자분들은 좀 여기 부분을 관리해주시면 확실히 골반 사이즈가 더 좋아 보이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어깨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되게 좋아져요. 네, 그래서 알려드릴 건데 몸통 조리기라는 운동을 제가 얼마 전에 코어 운동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게 진짜 반응이 좋았거든요. 거기 진짜 막 간증이 진짜 미친 듯이 달렸는데 오늘 그거 팁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네. 다 뽑아내겠습니다. 일단 핵심이 뭐냐, 이 운동의 이 원리의 핵심은 저희가 복부 운동할 때 보통 이렇게 남자분들 보면은 저희 그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운동을 시킬 때 복부 운동하면 보통 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크런치 레그레이즈. 둘 다 복직근 운동이에요. 결국엔 복직근 운동이라서 이 운동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기 사이즈가 줄진 않는다 말이죠. 맞아, 전혀 줄지 않거든요. 진짜 오히려 퍼지면 퍼져요. 맞아, 복근 생기고. 네, 복근 생기면 앞으로 더 튀어나오고 복직근 생기면 그래서 앞에서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많이 튀어나오잖아요. 발달되면. 그래서 저는 복직근 운동은 거의 많이 안 하고요. 복행근 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복행근이랑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운동해요. 근데 이 근육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 몸을 랩처럼 감싸듯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수축하면 전체적으로 이 뒤에 척추에서부터 내 몸을 이렇게 조여줘요. 코르셋처럼. 그래서 그 근육을 우리가 실제로 코르셋 근육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힘을 줬을 때 당연히 내 몸통을 더 강하게 조여주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텐션이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면 내가 밥을 먹어도 배가 많이 안 나와요. 왜 보디빌더 선수분들이랑 몸 좋으신 복근 있으신 분들이 맞아. 배에 밥 먹으면 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거냐면 운동을 코어 운동보다는 복직근 위주로만 운동하시니까 사이즈 위주로 하시니까 눌러주는 근육 없이 바깥으로 많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허리 사이즈 좀 관리하고 싶다 하시면 사실 복직근보다는 코어 쪽 안쪽 근육을 좀 더 타겟팅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배님 많이 먹어도 안 나와요? 또 힘 주면 안 나와요. 진짜 엄청 먹여보고 나오는 실험을 해보는 거야. 진짜 허리 사이즈를 작게 유지하려면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으면 안 돼요. 아예 늘어나지 않게 만드는 거구나. 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뼈가 없는 부위가 이 맞아, 부분이에요. 맞아. 갈비뼈 밑으로는 뼈가 없잖아요. 거기는 온전히 근육들로 감싸져 있는 부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나는 허리를 타고났기 때문에 만들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골반은 뼈지만 여긴 뼈가 없는 부위이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부위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안쪽에 장기가 우리 몸에 되게 긴 장기들 소장 내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코르셋 근육들이 잡아주고 있는 건데 이 근육도 느슨한데 이게 자꾸 많이 부푼다 그러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더 이게 사이즈가 펑퍼짐해지는 거라서 당연히 운동으로 계속해서 조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애초에 늘어날 리가 없게 소식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돼요? 가끔 기침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쥐나요. 그런 적 있어요? 누워서 나도 모르게 누워서
기침하면 여기 쥐가 나요. 그래서 이런다. 그런 적 없어요? 기침하면은 가래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배를 코어 운동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호흡이거든요. 호흡으로? 왜냐하면 힘을 줘서 기본적으로 배를 조여주는 연습을 할 건데요. 이걸 서서 하실 수도 있고 누워서 하실 수도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은 누워서 하는 방법이고요. 서서도 하실 수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보통 같이 하라고 해요. 대박. 보여주세요. 일단 배를 까세요. 내가 내 배를 안 보면 제대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거울 보면서 할까? 보통 이렇게 진짜 거울을 보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를 까세요. 배를 까세요. 어디가? 까요? 이렇게 배를 놓은 상태에서 보통 한 여기 골반대까지 이 정도까지 배를 딱 모양을 보시고 내가 힘을 풀었다가 완전히 배를 풀어서 최대한 늘려주세요. 늘렸다가 한 번에 후 하면서 내 배를 조이는 거예요. 우와, 움직인다. 배를 끝까지 꽉 조여서 내 복부를 눌러서 코르셋 근육을 조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들이마셨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꽉 조여주시는 와, 거예요. 와, 진짜 그게 없네요. 여기 그 상복부가 이렇게 안 갈라지고 옆에 없어요. 저 여기만 들어가요. 그죠? 신기하죠? 신기하다. 공기를 넣었다가 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배로 눌러주시면서 우와, 복부를 조여주시는 진짜 신기하다. 와, 짱이다. 네, 이렇게 해서 복근 진짜 예쁘다. 배에 힘을 주시면서 우와. 복부를 허리란을 조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우와. 안 조여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손으로 촉지하시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네,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처음에는 이걸 시키면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갔다가 상체를 흉곽을 밑으로 닫으면서 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몸을 고정해놓은 상태에서 얘만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게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지금 보시면 왜 가슴 왜 움직여? 가슴 움직이지 마. 가슴 왜 움직여?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상체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체스트 업한 상태에서 하시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 이 상부가 여성분들 허리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가 허리가 생기려면 체스트가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쵸 흉곽 호흡한다고 이거를 밑으로 많이 닫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 공간이 닫히면서 허리가 짧아지면서 허리라인이 오히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체스트 업 당긴 상태에서 이 호흡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후 떨어지면 안 돼요. 가슴 계속 고정한 상태에서 배를 쥐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변화가 없는데? 네, 여기 조인다. 조여요? 오케이, 오케이. 마시고 후 상체 떨어지면 안 되고 상체 계속 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여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쪽 방향 이렇게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해서 이렇게 배를 감싸서 코르셋으로 조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느낌? 네, 제가 하면은 참고가 안 될 것 같아요. 선배님은 이게 많이 움직이는데 좀 지방이 덮여 있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누워서 하는 동작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쉬워요. 네, 이제 누워서 방금 했던 동작을 할 건데 손으로 여기 딱 촉지를 하시고 이 허리 있잖아요. 네. 허리가 저희 가끔 복부 운동할 때 바닥에 눌러 붙이라 그러죠. 맞아요. 너무 붙이시면 안 돼요. 그냥 골반 중립을 딱 유지해 놓은 상태. 우리 이제 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아까처럼 체스트 다운 되겠죠. 맞네. 이렇게 체스트 붙이면은 죽네. 죽잖아요. 그게 아니라 골반을 중립 상태로 그냥 유지해 놓은 상태. 유지해 주세요. 후 하시면서 복부를 중립 상태에서 배를 완전 닫아서 납작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후, 둘, 셋. 하지만 중립. 바닥에 척추가 조금 어렵다. 말리면 안 돼요. 호흡을 뱉으면서 억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반은 말리면 안 되고요. 골반은 고정해서 그냥 중립 상태를 유지한 상태. 서서 하는 거를 이제 누워서로 연습하시는 거죠. 좀 더 편하게. 후, 조이는 거죠. 조였을 때 배 집어넣어. 배가 이렇게 점점 더 플랫해지는데 골반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후 해서 한번 힘 꽉 들어가고 여러분 안 보이겠지만 지금 엄청 힘 들어가? 등이 들어가는데? 등이 들어가? 들이마시고 후 배를 누르세요. 배만 누르세요. 일부러 체스트 업 하려고 그러지 말고 배에 집중하셔서 그냥 배를 플랫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거 기본 호흡이에요. 이거를 이제 복부 운동을 하는데 네. 복직근 운동과 코어 운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복직근이랑 코어, 수축과 이완 안 하는 거. 그치. 네. 그래서 복직근 운동은 복부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수축 이완이 들어가고 코어는 그게 아니에요. 코어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기시정지점이.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고정해서 내 사지가 움직이는 거를 통제하는 게 코어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본 호흡을 배우셨으니까 이 기본 배에 힘 주는 거를 기본 토대로 내 사지를 움직여 볼 건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너무 효과가 좋아요. 기본 동작들은 정말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해볼 거는 양손을 뒤로 쭉 뻗어 보세요. 만세를 하고 있을 거고 다리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놓고 이 다리를 당길 거야 이제. 자, 일단 들이마셨다가 후 하면서 다시 배를 줘요. 아까 배웠지? 한 번에 꽉 줘요. 한 번에 꽉 줘요. 더 너무 오래 걸려. 한 번에 꽉 줘요. 옳지. 그 상태로 손과 다리를 꽉 당겨요. 손과 다리를 당겨서 우와. 무릎을 여기까지 당기는 거야. 다시 호흡에 계속 힘들어가죠. 이제 호흡 들이마셔요.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멀어진다. 계속해서 복부 고정해주시고 이제 호흡 다시 힘줘. 아니야. 오기 전에 줘요. 그 다음에 당겨. 더 조이면서 당기세요. 둘, 셋, 넷, 다섯. 점지 다시 들이마시고 천천히. 근데 들이마실 때 힘이 완전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무게를 버티면서 가는 거예요. 무게 버티세요. 배에서 땅 둘 셋 배 조여요. 힘 줘. 일단 한번 조여. 조이면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당기. 와. 이 다리랑 손에는 무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게가 갈 때 우리 배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려고 네. 되잖아요. 네. 내 복부에 있는 모든 건이랑 다 당겨지잖아요. 내 호흡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얘가 잠가주는 거예요. 더 그럼 힘이 들어가겠죠, 내 코어에. 그래서 그걸 버티는 게 코어 운동이죠. 힘 주면서 이쯤 줬을 때 이제 천천히 그럼 힘 더 들어가죠. 둘, 셋, 정지. 여기서 호흡을 들이마시는데 하지만 힘이 풀리지 않아. 계속 버티면서 가는 거야. 다리도 버티면서 가야 돼. 더 버텨 다시 후 잡아주면서 잡아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당겨주세요. 배로 성질이 급하면 안 돼요. 지금 상체가 너무 빨리 올라온다. 근데 하복부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복부도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왜냐면 하지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복부도 들어갈 수 있죠. 포화지방이 많아서 자세에서 안 보이거든요. 이거 지금 선배님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네, 한번 제가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저 잠깐 했는데 수축관 복근 이완 할 때 수축관 이완 느낌이 아니라 이 플랭크 느낌이네. 플랭크에서 플랭크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플랭크한 상태에서 호흡 빼고 이거는 느낌이야. 근데 플랭크는 초보자들이 배에 쓰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거를 누워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되게 좋네요. 초보자분들이 안 다치고 허리 개입 없이 다리 개입 없이 복근만 쓰기 좋은 게 플랭크처럼 이렇게 하면 힘이 들어가잖아요. 허리가 떨어질 수 긴장감 있어요. 복근에 준 상태에서 수축 이완하는 거라 복근에 힘이 빠질 일이 없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어가 속근 생기면서 눌러주는 거구나. 원리가 이거네. 원리는 플랭크랑 똑같아요. 근데 포지션이 다를 뿐. 그래서 호흡을 하실 때에는 누우신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보시면 내쉴 때 복부가 플랫해지잖아요. 너비가 좁아지네요. 너비가 우와. 혹시 갈비뼈가 없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자, 이렇게 조이는 게 기본 코어 호흡 하면서 코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거를 운동이랑 같이 하시면 손하고 다리 하는 거 하셨죠? 이렇게 들고 손하고 다리를 같이 내려갈 때 다리가 내 코어에서 힘이 들어가요. 뻐근한 느낌이 들고 여기서 그냥 가면 안 되고 조여주고 그 상태에서 당기시는 거예요. 보면은 선배님이 가슴이 안 죽어요. 가슴이 계속 네, 열려있네. 그쵸.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조이고 끝까지 더 조이고 내려갈 때 배에서 계속 버텨주고 와 여기 들어간다. 와 보면은 지금 여기 저 허리 쪽 보시면 살짝 스페이스가 있죠. 네. 그러니까 안 이게 붙네.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코어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순간 복직근이 당겨버리잖아요. 내 골반을 이렇게 이해 가시죠. 요거를 당기는 근육은 결국에 복직근이 수축하면서 앞쪽에 놓인 근육들이 수축해버리기 때문에 코어 근육이 사용되는 기회를 좀 더 많이 잃어요. 그래서 플랭크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플랭크를 할 때 좋아. 털어. 꿀팁 털어. 제이제이 노하우 다 털겠습니다. 플랭크 할 때 사람들이 요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맞아. 요렇게 하면은 허리 안정은 되는데 코어가 안 쓰여요. 그래서 저는 복직근. 네, 이것도 중립으로 해요. 가운데로 완전히 잡는구나. 네, 그래야 수축 없이 그냥 중립 상태에서 코어만 잡을 수 있어요. 맞아. 이거는 복직근으로 잡는 거고요. 이거는 코어로 잡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호흡하시는 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왜냐하면 누워서 하는 거 쉽고 그 다음 서서 하는 거, 그 다음 엎드려서 하는 거. 그럼 체중이 이쪽으로 다 실리기 때문에 그걸 저항하면서 제가 코어를 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엎드려서 하는 건데 이 엎드려서 하는 걸 하시다 보면은 엄청 좋아져요.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알려드린 방식이 아닌데 이거 정말 힘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여기를 조금 줄이고 하고자 하는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대로 좀 해보시고 선배님 네. 채널에 이런 거 많잖아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줄이는 거를 루틴으로 만들어서 따라하는 버전으로 올렸는데 이거 진짜 조회수가 대박 났어요. 대박. 진짜. 근데 진짜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이제이 선배님 채널에 가가지고 네. 보고 운동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이제이 선배님이랑 운동을 해봤고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땡큐 가이즈.